같이 소리 내 마음 울리면서 들렸네. 급히 그 내 죄신 주여 저들의 죄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예수 나게 구주삼고 성령과 피로써도 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원히 마음의 영광과 누리보라. 이것이 나의 안녕이요 이것이 나의 찬성이세. 나 사랑과만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오라. 온전히 주께 맡길래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환대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과 보리오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성이세. 나 사랑과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오라. 주만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찬장하리. 세상과 나는 같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이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오. 세상의 모든 게 밝히시는 주의 모양 성자에서 그 위 앞에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멀리 뒤를 따라서 진리 구원하셨고 힘보다 더 주의 은혜심 열고 깊게 씻어주옵소서. 다시 왕을 세우셨소니 피목을 물으셨고 십자가에 오직 것도 나를 위해 아셨네. 말로 형용할 수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능하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힘보다 더 주의 은혜심 깊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흘렸던 요구같이 죄악으로 주목같이 되어서 물같은 것 따지고 씻을 수가 없네. 주여 귀한 고백기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힘도 보다 더 주의 신 깊게 씻어주소서. 나의 기쁨만의 속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나 불러서 찬송을 들려도 일하신 마음에서 나의 사모 봉산의 양의 무기가 늘 함께 하셔서 이불 함께 하시며
길도 없이 갈 길 못 찾겠으며 이리저리로 헤매듯 저곳으로 가도 주의 자리로 와 평안 넓은 모든 천사로 반기 진리의 말씀에 정지하와 하도 나의 진정사와 예수여 음성조차 반가워 나의 생명과 나의 찬송 오직 생명의 주요 별부가 받으시옵소서 너희의 수신하시나 기억합니다 조개세만의 기운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 내날 인도하소서 주셨던 구원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 굳게 지키었네 게세만의 기운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만나처럼 새벽에 주께로 옵니다 누구에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조개세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오하니 창을 마음이 감하셨나이다 나도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조개세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주를 구한 창을 나타 오수기까지 모든 사위 근심 걱정 벗어 올라가 올라가 오수기까지 주와 동안자 주와 동안자 주와 동안자 늘다 길을 잃었는데 누구 찾아나 주를 통한 잘 달려가 달려가 이곳이 안에 천성문을 향하여 열려가려고 달려가 달려가 이곳이 안에 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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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간다리 주를 통한 전나가 올라가 복수리같이 은혜할 주의 영광을 올라가 올라가 복수리같이 주의 영광을
주와 주와 주여 하나님 주여. 오늘날 한국교회는 은혜가 말라버린 시대입니다. 타성에 젖어서 마치 산송장이 감정도 없이 은혜도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종교주의자들이 한국교회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녁 예배를 드려도 감각이 없습니다. 기도를 해도 형식적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내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시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십니다. 그것을 지어 성취하십니다. 문제는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결과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면 내가 내게 응답하시겠다 그랬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 했는데 이 부르짖는다는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적극적인 신앙생활하고 적극적인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누구십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열왕기상 18장 24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곧 하나님이라. 우리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불입니다. 모세기도 불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불의 시리즈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현대인들은 무엇인가는 전부 잡혀있는 시대입니다. 가난에 잡혀있습니다. 질병에 잡혀있습니다. 환경에 잡혀서 창살없는 감옥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자본이 없습니다. 자본이 없으면 이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밧줄에 묶인 것과 똑같습니다. 전혀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질병에 잡혀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져 누워버리면 아무리 마음이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것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 시대는 청년 실업률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4년제 대학을 졸업했는데도 취업이 되지 않습니다. 마치 인생을 한 송이 꽃으로 얘기한다면 꽃도 피우기 전에 꽃봉오리가 시들어져 버렸습니다. 청년들은 꿈을 접어야만 합니다. 화려했던 여러 가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그리고 청년기에 접어들면서 많은 계획을 가지고 출발했지만 사회는 너무나 냉혹하게 이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취업을 하려고 해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되면서 실패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인생의 깊은 나락으로 떨어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절벽 아래 굴러떨어진 만신창이 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좌절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찾아오는 것은 우울증이고 좌괴감에 빠져서 스스로 자포자기해버리는 이런 청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단하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말씀 가운데서 강좌가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은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중에 계십니다. 이 말씀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성령은 어디 계십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신다 했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아름답고 귀한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청년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발강가에서 학자들은 이렇게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약 30세 정도가 되었을 것이다. 청년 에스겔. 이 사람은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장 1절은 성경 강조합니다. 이 사람이 에스겔이 그발강가에서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 모습이 보였다고 1절은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발강가라는 포로 수용소에 그는 수용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이 사람을 구출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민족을 회복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젠 우리나라는 이제 끝장났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일할 때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었습니다. 사로잡힌 자 중에 다시 포로된 자 중에 있습니다. 포로된 자 중에 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하늘이 열리는 이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보게 되면 에스겔 같은 고난 가운데 빠져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열어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에스겔이 사로잡힌 자 중에 있다가 하늘이 열렸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게 되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고난 가운데서 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정표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형 에서 때문에 도망 나왔습니다. 그는 베델이라는 곳에 와서, 그 당시 베델은 성전이 없었습니다. 베델 광야에서 그는 얼마나 이 사람이 황급하게 도망 나왔느냐면 개나리 벗짐 하나 없이, 손에 쥔 보따리 하나 없이 왔기 때문에 돌을 폐기해서, 이 사람은 잠을 청해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돌을 폐기하고 베델에서 누워 잤습니다. 사방에는 짐승들이, 야행성 동물들이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베델은 이러한 야행성 동물들 뿐 아니라 먹이 사냥을 하는 수많은 굶주린 맹수들이 우글거렸다고 그렇게 학자들은 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이 사람은 잠을 청해만 했습니다. 이때 베델에 있던 야곱에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오늘 야곱 입을 통해서 고백되는 이 말은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하늘의 문이며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문을 열어주셨고, 야곱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늘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계시록 4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밧모섬에 왔습니다. 밧모섬에서 귀향살이하고 있습니다. 이 밧모란 말은 송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나무에서 진액이 흘러내립니다. 언제 진액이 흘러내립니까? 삼복더위에 찌는 듯한 이 더위를 견디지 못했을 때 소나무에서는 진액을 흘러내린 것이 송진입니다. 이 사람 말 그대로 처참한 환경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계시록 4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게 하늘문을 열어 두었으니 너는 이곳으로 올라오라 말씀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이 땅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곳에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내 머리카락까지 다 세심 받으신 하나님,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부르지 않으면 내 앞에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왔습니다. 오늘 부르심을 받고 와서 이 자리에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지금 환경이 어떻습니까? 나는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여러 가지 환경이 너무나 비참합니다. 사방을 돌아봐도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대 여러분들이 바로 에스겔이 될 수 있으며, 여러분이 바로 누가 될 수 있습니까? 사도 요한이 될 수 있으며 야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요한이나 야곱이나 오늘 에스겔은 고난 가운데서 하늘이 열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살아온 성도 여러분, 무엇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문제 앞에서 오늘 고민하며 기도할 때에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여러분이 이 믿음을 그대로 가진다면 여러분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이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에스겔 1장 1절에 에스겔이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나님 모습이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큰 구름이 오고 있습니다. 폭풍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성경 강조합니다. 내가 보니, 에스겔이 보니 폭풍이 몰려오면서 큰 구름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폭풍과 큰 구름 속에서 성경 강조합니다. 불이 번쩍번쩍하면서 빛이 사방으로 비치는 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에스겔이 보는 폭풍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에스겔이 속한 민족이 폭풍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큰 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먹장 같은 구름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민족의 비극을 말하고 있습니다. 환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폭풍 같은 환란, 큰 구름 먹장 구름이 뒤덮는 민족의 환란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내 가정에 폭풍우가 몰려옵니다.
큰 먹장 구름이 내 가정의 고난의 구름이 덮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보니 폭풍 속에서 큰 먹장 구름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는 그리고 빛이 사방으로 비치는 오늘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강좌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4절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곧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떤 모습을 보았나요? 불로 오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사방의 빛이 번쩍번쩍합니다. 사방의 빛이 사방으로 비칩니다. 이 빛은 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의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로 응답하는 신, 우리 빛 가운데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먹장구름 같은 폭풍 속에서 내가 인생의 환란 앞에 하나님 내 폭풍 속에 나는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먹장구름이 덮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속수무책입니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폭풍 같은 고난 속에 내가 먹구름 속에 나는 불로 너에게 오고 있지 않느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폭풍을 만난 내 인생 삶 속에 계셨습니다. 폭풍을 속에 불로 그분은 내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에스겔의 환상, 에스겔의 비전, 에스겔의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먹구름이 덮었습니다. 내 인생에 폭풍이 몰려왔습니다. 나는 하나님 이것이 끝장난 줄 알았더니 내 인생의 고난의 시간들이 언제 끝이 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그 고난 속에 내가 불로 너에게 찾아오고 있잖아. 내가 그 속에 빛으로 와 있지 않느냐. 오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주여 그렇다면 오늘 환난 만난 이 민족 우리 하나님 한국교회가 위기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폭풍같은 위기를 만났습니다. 고난이 먹구름이 이 민족을 향해서 온다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그 폭풍 속에 있으며 내가 먹구름 속에 있으며 나는 너를 그냥 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건져낼 수 있듯이야.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나요? 오늘 이 긍정적인 믿음, 불로 찾아오신 내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사건이 성경 말씀을 찾아가면 에스겔 37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로 데려가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골짜기 지면에 에스겔을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37장 2절 말씀을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뼈가 아주 아주 말랐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말랐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 성령께서 이 에스겔을 골짜기로 어느 골짜기로 데려가셨는데 그곳은 수많은 뼈들이 산더미처럼 태산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뼈들이 아주 말랐다는 것은 만지면 바스라질 것 같습니다. 만지면 부서질 것 같습니다. 완전히 뼈가 사가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 37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때 에스겔이 하는 말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원어는 어떤 원어를 가지고 있냐면 아타 야다 어타라는 그런 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이 원어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이 보면서도 참 이상. 나 이 원어를 읽으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아니 아타 야다 어타가 뭐예요? 근데 이 원어 내용이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하나님이 이 능력을 능히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의 원의 뜻이 아타, 야다, 어타. 여러분도 집에 가서 잠꼬대 하실 것 같아요.
이 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은 주님께서 일한 일은 능히 하실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에스겔 37장 11절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무슨 말을 평소에 하고 있는지를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37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이러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 소망은 없어졌으니,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멸절되었느니라. 완전히 망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이 완전히 초토화되어버려서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를 가리켜서 바로 이스라엘 족속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습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 마른 뼈 시대입니다. 은혜가 말랐습니다. 감사도 말랐습니다. 기도도 말랐습니다. 믿음도 말랐습니다. 예배도 말라버렸습니다. 사람이 정이 말라버렸습니다. 사랑도 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대가 말살을 향해서 마치 KTX를 타고 달리듯이 달리다 달다 보면 어딘가는 멈출 줄 모르는 브레이크가 없는 악셀레이터만 계속 밟고 나가는, 이러다 보면 어디가 부딪히면 충돌해버립니다. 전복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방이 범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시대가, 위기 일발의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린 정연 말랐고 감정도 말랐고 사랑도 말랐고 교회 안에서 서로서로 이기주의적인 것만 팽배해 있습니다. 서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에 순간적으로 시험에 들어서 교회마저 떠나버리고 예수마저 떠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소망은 없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한마디로 말해서 소망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강조합니다. 청년들이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주님 앞에 서 있지만 늘 탄식만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된다고 말씀하지만 기도해도 절망해버립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의 마른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다 멸절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뼈를 살려냅니다. 오늘 이 사랑하는 성도는 이 시리아에, 오늘 특히 이 자리에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반드시 마른 뼈 인생이 살아나는 사람으로, 오늘 마른 뼈가 변해서 완전히 살아나서 오늘 성경 말씀대로 큰 군대를 이루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소개합니다. 에스겔 37장 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대언이라 말은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너 입을 통해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대언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이 에스겔이 한 말이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마른 뼈 인생에게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들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에스겔 37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언할 때에, 대언할 때에 입뼈, 첫뼈가 도로 맞아서 그리고 서로 연결이 되더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골짜기에 뼈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도대체 이 뼈가 어느 자리에 찾아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할 때에 마른 뼈들이, 사방 흩어진 마른 뼈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자기 자리를 찾아갑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오늘 내 가정이 완전히 흩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남편의 마음이 따로요, 아내 마음이 따르며 자녀 마음이 따릅니다. 교회 와도 주의종 마음이 따로, 오늘 성도의 마음이 따로따로 전부 흩어져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오늘 입뼈 접뼈가 도로 맞아서 오늘 제자리를 찾아서 서로 연결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한 가정이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남편과 아내의 마음이 서로 맞아서 서로 연결됩니다. 오늘 뜻을 같이 하게 됩니다.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자녀의 마음이 부모 마음과 하나가 됩니다. 교회가 목사님과 성도 마음이 하나가 되기 시작합니다. 언제 그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가정이 오늘 하나가 되는 이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능력이 옵니다. 오늘 여러분 반드시 기적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그래서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강정을 넘어갑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더니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불러 계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이 자리에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 반드시 잠시라도 여러분에게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하나님 우리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면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돌리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더니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생기가 뼈로 들어갑니다. 이 생기란 말은 원어의 루아흐란 말은 바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영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대원될 때에,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성경은 신약에 성령 시대가 열리고 난 후에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경 강좌입니다.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오늘 축복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의 결론을 우리가 찾아가면 하나님께서 말씀들을 내게 들려주실 때에 입뼈 접뼈가 들어맞아서 서로 연결되더니 제자리를 찾아가는데 내 가정 회복하시고 민족을 회복하고 한국 교회를 제자리를 찾아가게 만드신 하나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성령이 그 뼈 가운데 들어가셨더니 한마디로 말해서 이 뼈에 들어갔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서 일어나는데 극히 큰 군대를 이룹니다. 분명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위기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세요. 바람이 불 때 연은 뜹니다. 돛단비는 바람이 불 때 달립니다. 중요한 것은 환란의 바람이 불 때 반드시 이것은 기회입니다. 다시 우리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큰 군대를 이루는 한국교회가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그렇다면 성령이 임하시고 난 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을 열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엄청난 비밀이 이곳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실 말씀이 에스겔 37장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내가 이것을 이룰 것이라. 오늘 그런데 무덤을 어떻게 해서 열까요? 전 성경을 다 읽어도 아무리 눈을 씻고 보고 또 봐도 하나님께서 무덤을 여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덤은 무엇을 말입니까? 사망 권세가 있는 곳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죽은 자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 무덤을 여시겠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가장 결정적인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십니다. 숨을 거두시면서 바로 일어나는 현상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 둘이 됩니다. 그리고 땅이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바위가 터졌습니다. 네 번째가 무덤이 열려버립니다. 그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나고 예수님 부활 후에 그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잘 아십시오. 빌립보서 2장 6절은 강조하기를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오늘 에스겔 내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은 바로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늘문을 여는 사건, 이 땅의 하늘문이 언제 열립니까? 이 땅의 무덤이 언제 열립니까? 전 성경은 아무 때를 보아도 하나님이 무덤을 연다는 사건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오늘 하나님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내려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바로 일어나는 현상이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면서 무덤이 열려버립니다. 바로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무덤을 찢어버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우리 주님은 이기셨어요. 무덤을 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 후에 무덤에 있는 자들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바로 우리를 무덤 같은 그 사망의 자리에서 바로 이끌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무덤을 열 수 있는 사망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은 모든 사단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난 구원받아서 그것으로만 결론 지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두 가지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는 죄를 짓게 만들었던 사단 마귀를 심판하시고 또 하나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구원의 주가 되시지만 사단 마귀는 심판의 주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심판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 일을 동시에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죽으실 때 운명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주님은 이기신 분이에요.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무덤을 여는 권세는 우리 주님밖에 안 계세요. 우리 주님이 언제 무덤을 여셨습니까?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무덤이 열려지고 오늘 예수님 부활은 곧 우리에게 부활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반드시 주님이 타시면 묶인 것이 다 풀어져 버립니다. 누가복음 5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가 빈배였습니다. 빈배를 만났을 때에 이 사람은 고기잡이 전문가입니다. 세상에서 이 사람을 따라올 수 있는 고기를 잡는 일에 관한 이 사람은 따라올 수 없습니다. 최고의 전문가 프로입니다. 그런데 고기 못 잡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의 빈배 타시더니 육지에 묶여있는 이 배를 타시더니 주님 말씀하시기를 배를 육지에서 뛰기를 청하시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땅에 묶여있는 이 배 주님이 타시면 풀어줍니다. 육지에 묶인 거 다 풀어집니다. 땅에 묶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묶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질병에 묶였습니다. 가난에 묶였습니다. 환난에 묶였습니다. 사람한테 묶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금 빈배 같은 내 마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했는데, 내 가난한 마음 속에 우리 주님이 오시면 이 땅에 묶인 것 다 풀어집니다. 오늘 이 현장이 바로 그 풀어지는 현장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환난을 만나고 고난이 와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자, 우리 인사합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크게 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믿습니까? 세상 누가 아무리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우리는 아쉬워하거나 염려할 일이 없어요. 주님이 계시는데.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과연 나는 사랑하고 있는지, 과연 내가 그분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세요. 오늘 반드시 부활의 주님은 내게 부활을, 오늘 다시 말해서 내게 다시 한번 제 인생을 살 수 있는 오늘 축복의 자리에 세우실 것입니다. 무덤 건세를 깨뜨리신 우리 하나님, 오늘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크신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